사실 오늘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뭐 단장님 나오셔가지고 사실 저는 뭐 백발이 성성하신 분이 오실 줄 알았어요. 단장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굉장히 동안이시고 또 이제 실제로 그 필드에서 아까 CSI처럼 보안 사고를 직접 그거를 분석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우러나온 사이버 위협 전망이라고 하면 오늘 이따 얘기하실 것들이 굉장히 좀 리얼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표적형 공격 랜섬웨어가 이제 확산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이가 200억 달러 정도 넘지 않나 이렇게 21년도에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정보가 이제 예전에는 IT 쪽에 집중됐다라고 보시면은 요즘에는 제조사, 의료, 뭐 교육, 뭐 하여튼 뭔가 다양한 중요한 지식 정보를 뭐 다양한 산업으로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 암호화뿐만 아니라 정보를 유출해서 협박하는 게 다반사가 됐습니다. 이미 다반사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미 랜섬웨어를 운영하는 해커 그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가 감염이 되면 내부적으로 정보가 유출까지 같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공격자도 이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기업의 허술한 틈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를 볼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메일, 또 하나는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내부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제 포트가 드러나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점, 이런 것들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업에서 모의 훈련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메일을 통한 사회적 공학적 기법을 통해서 그 랜섬웨어 유포하는 것들은 저희도 모의 훈련 같은 거를 진행을 해보면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기 뭐야 그러니까 임직원 대상을 해보는 거군요. 임직원 대상으로 해서 뭐 월급 같은 것 관련해서 메일을 보내면 안 읽을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런 이제 그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뭐 이번 달 상여금이라든지 뭐. 그 주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하면 굉장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해 공학적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이 백업은 오프라인으로도 백업 오프라인으로 하셔야 확실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개인을 침투해서 기업의 서버까지, 중앙 서버까지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는 그 경로에 대해서 스스로 아키텍처를 확인하시고 경로가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주의가 좀 필요한 거죠. 또 하나가 이제 디도스 공격인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카마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160테라까지 측정이 됐다고 순간적으로 측정이 됐다고 해요. 굉장히 그 크기가 커졌죠. 그렇죠. IoT 본넷 같은 거를 이용을 하면서 판매책이 있어요. IoT 본넷도 판매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디도스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대비가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당했을 때 당황하실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ISP를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하시는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지원 해킹으로 그냥 뭐 요거는 스피어 피싱만 잠깐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스피어 피싱이라고 해가지고 이메일에다가 악성 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보내잖아요. 좀 지났더니 탐지가 되니까 그 첨부 파일을 암호화를 해요. 그리고 메일 본문에다가 이제 비밀번호를 넣어주죠. 풀면 악성코드 감염되는. 그렇죠? 또 하나 가지 변한 게 투트랙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정상적인 파일을 보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다가 신뢰관계가 쌓이면 그때 악성코드를 씁니다. 이게 투트랙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환경이, IT 환경이 너무 가변적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는 한번 침해를 당하면 여러 개의 서버들이 침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크리덴셜이라든지 설정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같은 걸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클라우드 관리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픈소스 이용하다 보면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과거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악성 코드 배포라든지 CNC 서버 활용하는 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CNC 차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해당 클라우드
전체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그 계정에 대해서만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악용하는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5G. 예, 5G 되면은 IoT 제품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IoT 제품들이 이제 좀비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네. 이 좀비가 굉장히 무서운 게 24시간 켜져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좀비화된 이 기기를 통해서 공격하는 사례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IoT 기기의 성능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IP 카메라 해상도 굉장히 높아 좋아졌죠. 요새 뭐 엣지 컴퓨팅 하면서 훨씬 좋아졌죠. 해상도가 좋아지면 그만큼 파워가 세진 겁니다. CPU 파워가 세졌기 때문에 그 칩 파워가 세진 만큼 공격에 더 악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디도스 공격량이 늘어났다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좀비화되지 않게 사물 인터넷 기기를 본인들이 사용하는 사물 인터넷 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네. 모든 게 디지털 세상이 되면 네. 사람이건 아니면 기기건 간에 네. 어떤 그 이 사람 이 기, 너가 누구냐? 네. 네? 진짜 네. 네. 좀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네. 그렇죠? 네. 항상 너가 누구냐를 네. 확실하게 체크하는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네.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정부에서도 이러한 IoT 기기의 전반적으로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개발부터 유통 사용까지 다 이르는 전반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인증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인데 보안 솔루션 우회 기법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솔라윈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솔라윈즈 사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치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솔라윈즈에서 사용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잠복기를 갖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행이 안 되고 비실행형 메모리에서 동작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어떤 특정 IP가 나타나면 동작을 안 하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 여러 가지 치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공급망을 공격했기 때문에 굉장히 막기가 어려운 사건이 아니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솔라인즈 공격자는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일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그 치밀하게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신문기사나 여러 가지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공격을 해왔습니다. 예. 그걸 보면은 굉장히 치밀하게 처음부터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요즘에 나타나는 기법입니다. 일반적으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저도 이제 많이 못 봤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그 솔라인즈 공격자는요, 이걸 해가지고 그 사람은 어떤 이득을 얻었습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었다라는 거는 저도 그 확신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안 밝혀진 부분들이 몇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침투한 경로가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까지 피해를 받는지도 다 안 나타났습니다. 네. 피해를 봤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확인된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피해가 났을 거라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게 솔라윈즈 회사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다 타겟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아까 지금 국가 지원 같은 그룹이라면 네. 당장의 어떤 랜섬웨어처럼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네. 어떤 그런 기업 비밀이라든지 국가 비밀 이런 것들도 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관점일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위협 전망을 발표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봤는데요. 일단 많이 들고 계신 게 랜섬웨어, 랜섬 디도스, 코로나19 환경 변화 이 두 가지를 많이 드셨고요. 기업에서 많이 보셔야 될 부분들이 랜섬웨어랑 제가 보기엔 비대면 환경, 그러니까 VPN에 연결되는 내부망 접근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보시고 준비를,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